무책임해도 되겠어? 그걸 다 하려면 시작해야 되는데 네 말대로 정해진 우리 미래가 바뀔 리도 없지만 시작을 해도 되겠어? 100번, 1000번을 생각해도 아닌걸. 안 들어가세요. 가. 뭐가 됐든 감출 이유가 뭐 있어. 전에도 말했잖아. 널 가장 이해해줄 인간일 거라고. 왜? 그럴 만한 여자가 아니니? 아니요. 그러고도 남을 여자예요. 윤소아 씨는 내가 이곳에서 생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품어보는 가장 간절한 욕망이 될 겁니다. 물론 정당하게 얻을 거고요. 넌 죽이거나 망가뜨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던데. 이런 내가 저 여자를 얻어도 되는 겁니까? 여보세요? 후손님, 하백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. 오늘 밤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야간 알바가 있었어요. 아, 이 밤에도 오리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? 오리배는 끝났는데요. 통닭집 사장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. 이 야간이라 알바비를 좀 더 주신대요. 네, 그렇게 전할게요.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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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소아 씨. 아, 예, 신 대표님. 정화, 괜찮아요? 예, 그럼요. 어젠 잘 들어가셨어요? 뭐 별일 없으셨죠? 몸은 좀 어떠세요? 죄송해요. 벌써 전화 드렸어야 되는 건데, 제가. 다 좋습니다. 괜찮아요. 정말 미안합니다. 주치의가 태만했어요. 괜찮아요. 저기 그 어제 그 사람은 뭐 자세한 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. 사과한단 말 좀 꼭 좀 전해달랬는데 제가 늦었어요. 그래요. 월요일에 다시 예약 잡을게요. 오실 수 있으시죠? 그럼요. 그러면 그 리조트 직원들 상담은 수요일부터 할까요? 그럽시다. 농장 일은 아직 없어요? 먹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주말엔 좀 쉬세요. 어제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. 네. 이만 끊어야겠네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월요일에 뵐게요.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알바는 왜 혼자 하십니까? 수신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? 네? 아니 무슨 그런 불경한 말씀을 하십니까? 그쪽 세계랑 우리 세계랑은 철학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. 다른 알바는 안 하십니까? 그 주민증이란 게 없어서요. 다른 건 구하기 어려워요. 근데 저기요, 그 우리 소아도 그렇고 그 동각도사, 아니 걸신이 수신님한테 저주를 걸 때도 그렇고 그게 꼭 입을 맞춰야 하는 거죠? 네? 아니 그러니까 그 신들이 실력을 불어넣을 때 그게 꼭 마우스 투 마우스여야 하는 거죠.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. 아니 지금 당장 뭘 하자는 건 아니고